이것은 혹한의 겨울을 무사히 건너온 이들에게 보내는 나무의 초대장. 먼 길 오며 설레었을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 온 동네 환하게 밝혔다. 꽃대 하나에 꽃송이가 30개. 폭죽처럼 꽃망울이 터지면 봄날의 축제가 시작된다. 이른 봄을 즐기기에 충분한 이곳, 누구라도 환영이다. 겨우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했던 열매엔 단맛이 깊게 뱄다. 나무가 준비한 봄날의 만찬이다. 자연의 시간표대로 나무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꽃을 피워냈다. 그 세월이 무려 1000년. 천년 나무에서 시작된 마을은 올해도 변함없이 계절이 오고 가는 변화무쌍한 땅이 됐다. 백두대간의 끝자락, 지리산이 품어하는 전라남도 구례. 지리산에서 발원한 계곡물이 마을 앞 지척에 흐른다. 어머, 진검다리 좀 봐. 어머, 세상에. 어머, 이렇게 넓은 진검다리 본 적 있어요? 어머, 여기 너무 좋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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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어, 여기 그냥 앉아서 놀아도 되겠는데? 좋네요. 해발 500고지. 산골 마을이라서 누리는 특권이다.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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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길은 마을로 이어진다. 돌담길이구나. 아, 그늘도 있고. 이 동네 여기가 이렇게 돌담으로 되어 있고 나무숲이고 이러니까 되게 운치 있고 여유롭고 정겹고 좋으네요. 아, 정말 또 오랜만에 힐링하네. 그런데 초록 열매 매달린 나무가 자꾸 눈에 밟힌다. 아, 얘가 산수유, 이게 오미자? 산수유. 어머머머, 세상에. 이렇게 열매 달린 거 처음 봐요. 꽃이 핀 거는 봤지만, 어머. 정말 계절이 되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고. 아, 이렇게 비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열매가 막 조롱조롱 매달려 있는 게 너무 사랑스럽고. 노란 꽃이 진 자리마다 초록 열매들이 묵직하게 매달렸다. 나무는 지금 가을을 향해 내달리는 중이다. 이게 다 산수유네? 진짜? 눈 돌리는 어디든 만날 수 있다. 길가에도 담장 옆에도 집 마당에도 부침없이 어디든 잘 자라는 산수유 나무는 척박한 산골 마을과 잘 어울렸다. 1990년대 본격 조림 이후 이곳 산동면의 산수유 나무는 11만 그루가 넘는다.
지리산 명성에 걸맞게 불의의 날씨는 시시때때로 변한다. 가을비도 오고. 어머나! 어머머머머. 어머나. 완전히 정글 같아, 세상에. 흡사 우산을 펼치듯 하늘을 향해 넓게 가지를 올린다. 아, 얘네들은 이렇게 쭉쭉 안 뻗고 옆으로 옆으로 가지를 치고 자라네요. 밑둥에서부터 여러 갈래로 줄기를 뻗는 산수유나무.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자손을 멀리 퍼뜨리기 위한 나무의 생존 전략이다. 이 외피는 왜 이렇게 벗어지는 걸까? 이게 이 나무들의 삶의 무게일까? 유난히 굵은 껍질이 벗겨지는 산수유나무. 흡사 병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나무의 골격이 커지면서 외피가 탈락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껍질을 많이 달고 있을수록 새살을 가득 채운 건강한 나무일 확률이 높다. 생존력이 강한 나무로도 알려진 산수유나무. 가장 나이가 많은 최고령 나무를 만나봐야겠다. 산수유 휘모. 1000년 됐어요. 산수유 나무 시조. 세상에, 1000년 되셨다네. 와. 1000년 전, 중국 산둥성의 한 처녀가 시집올 때 가져와 심었다고 전해지는 산수유 시모. 지팡이에 의지한 채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겨온 이 나무를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 나무로 부르며 살뜰히 보살펴왔다. 나무는 올해도 변함없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키워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력이다.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봄이 되면 꽃을 피우고 여름에 이렇게 짙푸른 열매를 맺고 그런 그 묵묵한 천년의 세월을 보니까 또 한 번 자연의 엄숙함과 숙연함과 이런 것들을 또 느끼고 가네요. 천년의 전설은 오늘도 살아 마을의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순한 성질의 산수유나무 그늘 아래는 야생초들의 천국. 이 계절 산수유나무에 기대어 마음 놓고 꽃을 피운다. 아닌 꽃놀이에 나섰다. 이렇게 작은 노란 꽃. 응? 이거는 뭘까? 노란 꽃이 많네. 한번 해봅시다. 그쵸? 예쁘죠? 어디서부터 이거 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얘? 이게 지금 산수유 나무에 다 같이 붙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공생 공존. 박 종류일까? 너무 예뻐요, 진짜. 이렇게 걸어두면 좋겠어. 너무 예뻐.
산수유나무와 공존하는 야생화들을 모아 식물 도감을 만들어 보자. You make me happy whether you know it or not. We should be happy. That's what I said from the start. 그저 잡초라고 여겨지던 풀들마다 제 이름을 찾아줄 참이다. 왕구들빼기. 새처럼 작다 그래서 새바 덩굴. You all are my days. You're looking so cool, you're looking so fly. I can't deny that when I'm staring. 산수유나무를 만났다면 그 아래 보물처럼 숨겨진 쏠쏠한 재미를 찾아보시라. Conceive that somebody like you could be with someone like me.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름을 붙였으니까 너는 내게로 와서 의미가 되었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모를 때는 그냥 무명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 뿐이네. 다 이름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이름이 있네요. 다 예쁜 이름들이. 가을은 바람을 타고 온다. 계절의 시간표대로 나무는 또 한 번 옷을 갈아입는다. 비추색이던 초록 열매는 찬바람에 루비 빛깔로 물들었다. 산수유는 오미자 구기자와 함께 가을을 대표하는 붉은 열매다. 어서. 어머나 이거다 이거. 이거 산수유 열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이거. 이거 올해는 아직 열매가 안 맺었네. 작년에 거예요. 어머나. 명절에 쓰기 위해 잠시 바깥 바람 쐬는 중이란다. 어머 이거 그냥 먹어도 되죠? 사과면. 건포도보다 조금 덜 달지 맛있어요. 새콤한 맛에 자꾸 손이 간다. 보통 약재로만 알려져 있지만 일상에서도 충분히 즐길 만한 맛이다. 이거를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장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액기스로 해서 잡고 칠라. 이거? 한 잔 잡다 보면. 네. 한 잔만 줘보세요. 씨를 뺀 생산수유 열매를 서너 번 끓인 후 설탕과 꿀을 넣고 2년간 발효했다. 과연 어떤 맛일까? 맛이 약이야. 그래도, 네, 그래도 약간 쌉싸름하면서 시큼한 맛도 있거든요.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충분히. 이거 대학나무라고 그랬어요. 대학? 대학나무. 대학나무? 네, 여기 있는 집이. 아, 대학을 갔어. 자제들이. 맞아, 이걸로 갖고 1년 내. 응? 그 영도, 애들 공부시키고. 네, 네. 자녀들 대학도 보내고. 그래서 대학나무라고 그랬어요? 대학나무. 근데 지금은 오다 보니까 뭐 온 동네가 다 이. 네, 지금은 이제 한 나무라도 없는 집이 없죠. 없어요. 네, 네. 20, 30년 전만 해도 산수유 열매 한 가마니면 쌀 대여섯 가마니를 살 수 있었단다. 그래서 산수유 익는 가을이 되면 굴의 산덕면은 마을 곳곳에 흥이 넘쳐난다. 아, 내가 하면 잘 돼.
요즘은 농촌에서도 보기 힘든 누룩을 손질 중이시다. 산수유 막걸리를 직접 담그신단다. 잔치합시다 이거 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농사를 지려면은 막걸리로 배를 채워서 약간 좀 힘도 나고 또 동네 사람들 뭐 서로 나눠먹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담는 사람이 거의 없지. 그냥 이렇게 한번 하면은 양조장에서 만든 막걸리하고는 완전히 틀리지. 부산내가 났는데? 술 냄새 같지나. 부부의 고향은 이곳 구례였다. 객지 생활을 하다 15년 전 귀향을 결심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고두밥을 씹는 것처럼 늘 깔깔했던 게 도시에서의 삶이었다. 이젠 산수유 농사를 짓고 산수유 음식을 해먹으며 어릴 적 그때처럼 걱정 없는 삶을 누리고 있다. 지리산 물과 구례쌀 그리고 산동 산수유가 힘을 합쳤다. 이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우차. 여가 따뜻해야지 잘 삭으니까. 이불로 꽁꽁 동여맨 항아리는 실온에서 일주일 동안 발효를 시킨다. 텁텁하지 않은 상큼한 향기가 산수유 막걸리의 특징. 그리고 누르기 비전에는 맛있는 소리. 이렇게 청량한 기포 소리가 올라오면 술이 잘 빚어졌다는 신호다. 막걸리 잘 됐네. 막걸리 이제 걸러가지고 한 잔씩 먹고 우리 놀아봅시다. 옛날에 다 옛날 엄마가 쓰던 산수유는 조금만 넣어도 그 맛이 충분히 우러난다. 막걸리처럼 투박하지만 잔잔한 맛이 깃든 평온한 일상이다. 산수유 열매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한상을 차려보자. 이게 산수유 막걸리예요. 그냥 막걸리처럼 투명하게 보이지만 이게 산수유로 담근 막걸리인데 우리가 산수유는 약재로 많이 쓰지만 그래도 이렇게 집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음식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빵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밀가루가 1이면 산수유 막걸리를 2분의 1 넣고 그다음에 설탕 뭐 한 적당히 하나 반 정도. 그다음에 소금도 요걸로 하나 정도. 그냥 우리 술빵, 찐빵 색깔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좀 산수유 색깔을 좀 넣고 싶다 그러면 산수유
말려서 분말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넣으시면 된대요. 보세요. 이걸 이제 이렇게 잘 개갔고요. 한 시간 혹은 두 시간 정도 발효를 시켜야 된대요. 산수유 막걸리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천연 효모로도 발효는 충분하다. 적당량의 반죽을 틀에 담아준다. 반죽이 익으면서 빵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양 조절은 필수. 그냥 이렇게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 산수유 베리를 여기다 한번 꽂아볼게요. 반죽 위에 열매가 쪄지면 단맛이 높아지니 부담 없이 얹어도 좋다. 팔팔 끓는 찜기에서 10분이면 반죽이 충분히 익게 된다. 자, 이제 빵이 너무 맛있게 됐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열어볼게요. 와, 와, 냄새도 좋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머,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담백하면서 향긋해요. 이게 막걸리의 향도 있지만 산수유 열매의 아주 새콤하고 시큼한 맛. 어머, 맛있어요. 맛있어요. 다음에는 이 산수유 열매를 좀 더 많이 넣어야 되겠다. 훨씬 더 쫀득하고 식감도 좋고. 올 추석 부담 없이 만들 수 있는 산수유 막걸리 술빵 강력 추천이다. 다랑이 논에도 산수유 숲에도 가을이 깊어간다. 산수유 마을의 작은 이벤트가 벌어졌다. 50여 년 동안 산수유 나무를 지켜온 홍성식 어르신과 왕수님 할머니의 모습이 벽에 새겨졌다. 어머, 이분, 이 두 네 분은 진짜 닮으셨네. 한평생 이렇게 사신 거죠? 되게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이 얼굴에 주름이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데? 봄이 되면 산수유 보고, 가을 되면 이렇게 빨간 열매 보고, 이 산수유 열매로 여기 계신 분들이 생활을 한다면 이게 보석이지 뭐가 보석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올가을에도 약속처럼 붉은 열매 가득할 풍요의 땅. 천년 동안 그래왔듯 나무는 사람들과 더불어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지키게 될 것이다.